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 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서 또 고앤스탑에서 함께하면서 시장 얘기했잖아요. 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관심주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참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특히 9월 넷째 주에 저희가 코프라, 아진산업뿐만 아니라 SNU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SNU가 수익률이 거의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요. 네, SNU가 오늘 상한가를 이제 좀 가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요. 네. 시장이 상당히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 내내 약세였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SNU도 뭐 태양광 그린유들인데 뭐 태양광 하면 신성 ENG 뭐 그런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실적을 내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왜 제가 공략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현대이피나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한 50%도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거의 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그럼 뭐예요? 당연히 시장에 이제 지금 이제 발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이게 엄청 세더라고. 이거 시가총액이 뭐 엄청난데 뭐 매출액도 100조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한 3배 정도 가니까 시장의 지도주는 자동차다, 모빌리티다, 그린유들이다. 예, 그래서 딱 그쪽을 공략했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종목들이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에요. 네.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저항선 맞으면서 반복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중에 이제 뚫으면 다 날아갈 종목인데 외매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프라도 하나 봅시다. 많이 보여드렸는데 종목들이 다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락, 그다음에 행복, 그다음에 상승.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팔딱팔딱 움직이는 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잡힙니까? 물고기도 가서 여러분들 낚시 그 막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낚싯밥을 던지거나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물게 해야지 막 주식을 쫓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어떤 것만 걸립니까? 상승하는 종목만 보여요.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상승해서 다 올라가 있는 종목.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가 고점입니다. 시장이 좋으면 더 가는데 안 좋으면 어때요? 거기가 역사적인 고점이 돼버려요. 항상 주식은 정석은 뭐다? 확실한 종목을 가장 최저점에 잡는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의 박준남 전문가의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SNU 언제 매입해서 언제 매도하신 건지 한번 차트로 만나볼까요? 네, 9월 고고쇼에서는 SNU 9월 25일이니까 지금 한 지금 이제 10월 오늘 한 20일 정도 됐죠. 한 달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네. 3주 만에 30% 수익이면 좋은 수익 아니죠. 왜? 코스닥이 지금 10월달 한 달 내내 흘러내렸으니까요. 마이너스 30%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플러스 30%예요. 그럼 뭐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게 바로 시장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이제 특이한 점이 대주주가 SFA, 시총이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고, 현금도 한 400억대 정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고, 실적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닥권이니까, 이런 종목 오늘 아까 보니까 20% 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알려지잖아요. 아무리 이런 좋은 종목도, SNU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도 단기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한 만 원대 정도 가게 되면 어떤 증상을 제가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고점에 가면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한가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데서는 상한가가 안 나오냐. 벌써 업적에서 상한가 보여줘버리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좀 떨어지면 4천 원대 초반에서 좀 모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NU는 저번 주에도 또 승부볼만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역시 네, 노릴만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들 리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일 공략할 관심주의 기대가 쏠리는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오늘도 그린유딜 관련된 오늘은 어마무시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종목을 했는데요. 저도 눈으로 보면서 PBR이 0.2인 그 그린유딜 자동차 관련주가 있더라고요. 매출이 1조 원 넘어갔는데. 그래서 0.2가 있었나.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0.5하고 0.4 정도 3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한번 봤는데 종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중에요, 보석. 진짜 다이아몬드 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제 평화전공 하나 보도록 합시다. 코드명은 043370이고요. 친환경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핵심 소재 공급인데 매출이 1조 원대 기업입니다. 주가가 다 빠졌어요. 한 5년 동안. 얼마 좋습니까? 2019년 기준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에서 3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게 요즘 뭐 모바일 뭐 어플라이언스, 미래차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엄청 많이 갔잖아요. 뭐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도. 그죠? 네. 뭐 이상한 종목들도 많이 갔습니다. 두세 배씩.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래차 자율주행 플랫폼, 제동장치 ADS, 이게 차선 인식하는 거잖아요. 차선 보시면서 거기에 연결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한 5가지 정도인데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그 관련된 부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주중에. PBR이 0.인데 오늘 살짝 올라가지고 아마 0.3인가 길 거예요. 그죠? 아까까지 0.2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PBR 12이니까 0.2니까 지금 현 주가에서 1이 되려면 5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0.2이다. 설립이 한 36주년 된 회사인데 네. 배당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보율도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 유보율 한 1,200%, 1000% 정도 되잖아요. 2000% 많아봤자 5,300%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어마어마해버리고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해버리고 유보율까지. 제가 종목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 28,000원인데 좀 이따 가격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품목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서 평화전공이죠. 평화전공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되게 고점인 것 같죠.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예, 착시 현상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대박에서 전저점을 왜 잡았냐. 전저점이 2019년대부터 바닥을 기었죠. 그죠? 보통 차트들이 이렇습니다. 하락을 한 다음에, 그죠?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흥보를 합니다. 흥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요.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상승할 때 그 전처 현상이 있어요. 그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뻥 터져주면 그게 바로 전처 증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우 진짜 아름다운 종목인데 자본금 100억에다 상장 주식수가 2,100만 주, PBR이 0.3. 오늘 살짝 올라서 신용까지도 거의 없네요. 1% 정도인데. 단기 고점이 한 만 원 정도? 예, 단기 고점이 한 12,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15,000원. 그죠? 정확히. 네. 그리고 머리 부분이 26,000원인데, 만 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가지 않을까요? 예, 아무리 못해도. 예, 좀 더 힘내면 15,000원대까지 가서 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찾고 찾다가 보물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좋은 종목을 이 그린 뉴딜 섹터에서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 섹터가 요새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아직도 안정적인 편이긴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종목에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다면 네,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평화전공은 네. 뭐 아니 올라간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네네네. 바이든 후보가 그럴지는 없겠지만 이 평화전공 차트를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리스크 관리한다면 이게 이제 상폐돼야 되겠죠. 네. 상폐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지율이 엎치락해서 네. 트럼프가 재선이 돼버렸다. 그러면 리스크인데 글쎄요. 제가 알기로서는 그분이 그 이번에 마스크 가장 큰 이제 제가 재선되기 힘들다고 보는 게 그날의 재앙이었죠. 마스크를 빨리 썼으면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확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아마 어떠한 악재로도 트럼프가 그것을 넘어서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 미국을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 차이인데 협상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북미 협상에서도 뭐 오자마자 그냥 다리 박차고 나가버리고요. 뭐 일방적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공격입니다. 경제보복. 뭐 이래야 협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세계 무역 그 흐름도를 다 깨버렸어요. 완전히 깨버렸죠.
시진핑하고도 좀 적정선에 완충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같이 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을 다 지어야 무슨 뭐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수입을 하겠다 너무나 무리수를 많이 뒀죠. 그것도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든 뭐 아들 부분이 악재가 좀 있긴 한데 네. 보니까 뭐 본인의 악재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뭐 직접 본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뭐 보니까 뭐 아들이 뭐 나이도 지극히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부정을 했거나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인 것보다는 미국 국민은 경제성이나 그리고 협상력 그런 걸 좀 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변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네. 만에 하나라도 결과가 또 바뀔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 바로 이 종목이죠. 이렇게 떨어질 자리 없고 변동성이 오면 더 가고 당선이 되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악재를 많이 받지 않는 이 평화전공이라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번외로 한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더 드리자면요. 이제 27일에 일본의 원자력 폐기물, 원전 폐기물 방출 여부가 네.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혹시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원전, 일본 그 원전 사고 났을 때 많이 도와드렸죠. 근데 일본이 그 아베가 참 많이 배려났죠. 많이 네. 배려났는데 트럼프 따라하다가 트럼프가 자꾸 이게 초강수를 드니까 아베 총리가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강 악화됐잖아요. 나쁜 짓 하면 건강이 악화된다.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온전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 우리 인근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게 아마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또 네.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통해서 아마 이걸 좀 제약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총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번에 여당 대표도 또 만남을 주선했는데 어느 정도 아베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가면서 강성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언제 역사상 보면 일본하고 친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경제 보복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따라서 일본이 우리 한국 때렸는데 이번 기회에 국일로 많이 국산화 제품 하면서 오히려 저희 네. 나라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과 같이 가기에는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크게 뭐 변동성은 작용하지는 않고요. 오늘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시장부터 좀 양봉이 나온다면 수급들이 개인 네. 투자자들에게 많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4시 50분에 무료 방송 켜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이제 오늘 양봉 나왔는데 음봉 나왔다가 전자전 깨고 그냥 뭐 개인들 오늘 선전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왜? 예, 그러니까 4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이제 수익 담으시러 가야죠. 4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